안녕하세요. 마이크 몰입니다. 저는 이번에 케이블 제작 10개 따라하기를 맡은 정관희라고 합니다. 우선 그 케이블 제작하실 때 준비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준비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두기와 다음에 인두기를 받쳐놓을 수 있는 받침대, 그 받침대,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앞, 그, 니퍼라고 하는 공구인데요. 요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커넥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요런 박스, 이런 박스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커넥터는 3.5, 시중에서 보통 3.5라고 합니다. 3.5 모노 커넥터, 그러니까 컴퓨터용 커넥터의 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구성품은 여기 세 가지, 그 커넥터를 풀어 해주시면 여기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납땜을 하실 때는 우선 요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박스 부분에다가, 제가 원래는 이게 55 모노 커넥터가 들어간 단자인데 이 3.5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3.5로 5.5로 바꿔주는 커넥터를 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5 커넥터를 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땜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마찬가지로 이 바디를 먼저 끼워주시고요.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서 끼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프링을 끼워줍니다. 그러면 껴서 이 상태가 되면 됩니다. 일단 납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이 위에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고요.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마이너스랑 접지랑 같이 겹치는 부분. 플러스 쪽에 납땜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부분에도, 접지 부분에도 납땜을 넉넉히 해줍니다. 다음에 피복을 제거하는데, 양옆을 꾹한 번씩 눌러서 제거하시고, 나오는 구리선을 깔끔하게 모아서 묶어줍니다. 이3.5 커넥터도 이 언밸런스 타입이라서 이 플러스는 따로 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분은 구리선이랑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의 피복을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접지 부분과 묶어줍니다. 플러스 부분 피복 제거를 시키신 다음에 납을 넉넉히 묻혀줍니다. 연기가 많이 나니까 주변에 하실 때 선풍기를 반드시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환풍기도 반드시 틀어주시고. 마지막에 납이 묻혔던 부분에 이 아랫부분에 마이너스와 접지 부분을 인두기를 꾹 눌러주시면 납이 녹으면서 연결되고요. 플러스 부분에도 인두기를 살짝만 갖다 주시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 다음 이 벌려진 부분을 꽉, 벤치 같은 걸로 꽉 조여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은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시면
완성된 3.5 모노 커넥터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3.5 모노 커넥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